여러분, LDL 6편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이번 7편은 6편과 이어지는 영상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6편을 먼저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식단은 포화지방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물성 불포화지방, 특히 식용유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지난 6편에서 소개해드린 하버드의대 피라미드를 보면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 식물성 기름을 총 칼로리의 14%까지 가급적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식물성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편에서 말씀드렸듯이 1961년 안셀 키스 박사와 미국 심장학회 주도로 심장질환과 싸우기 위해 포화지방은 먹지 말고 불포화 식물성 기름의 섭취를 권장하면서 전 세계에는 동물성 포화지방의 섭취는 크게 줄어들었고 반면에 식물성 불포화지방의 섭취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용유 시장은 1조를 육박하고 있고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순으로 다량 소비되고 있습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의 식용유는 좋은 식물성 기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로 콩기름 같은 식용유의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버터나 우지, 라드의 소비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각종 가공식품에 첨가지방으로 포화지방이 아닌 불포화 오메가6 지방을 흔히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식물성 기름이라는 명칭으로 첨가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불포화지방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등이 있습니다. 생선기름에 많은 오메가3나 올리브유에 많은 오메가9는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더라도 우리가 다량으로 섭취하지 않는 반면에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등 오메가6 기름은 현재 다량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 섭취 비율을 보면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는 거의 1대1 비율이었지만 1935년 8대1로 증가했고 1980년 10대1, 현재는 15대1 이상의 비율로 오메가6 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의 허혈성 심장질환 연구입니다. 철도회사 직원 대상으로 무려 115만 명을 연구했는데요. 식사 패턴과 함께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북부지방은 10만 명당 사망률이 20명인데 남부지방은 135명으로 무려 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북부지방의 펀잡 사람들에 비해 남부지방의 마드라스 사람들은 사망률이 7배나 높았는데 펀잡 사람들의 식사 패턴은 마드라스 사람보다 19배나 많은 지방을 섭취했고 그 지방의 대부분은 동물성 지방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동물성 지방을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 사망률이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펀잡 사람들은 마드라스 사람보다 담배도 훨씬 많이 피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률 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도 7배나 적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반면에 마드라스 사람은 훨씬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향을 보였고 불포화 지방인 씨앗기름의 섭취량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는 대부분 씨앗에서 추출한 씨앗기름입니다. 그런데 하버드의대에서는 건강한 오메가6 씨앗기름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 오메가6는 서로 경쟁적으로 역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6 지방산이 섭취가 많아지면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버드의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심장학회의 말을 들어볼까요? 하버드의대와 마찬가지로 옥수수기름, 콩기름 등 오메가6 씨앗기름을 좋은 조리기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대 보건학 교실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설탕 제조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고 수많은 식품 회사들로부터 엄청난 후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버드의대 보건학 교실의 수장인 윌렛 박사는 식물성 기름 등 각종 채식 식품 회사들로부터 엄청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연구자라기보다 정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공정하고 올바른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만든 음식 피라미드를 보면 곡물을 끼니마다 먹고 식물성 기름을 총 칼로리의 14%나 먹어야 합니다. 당연히 동물성 지방 섭취는 최대한 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먹으라고 강조하는 식물성 기름은 콩기름, 옥수수기름, 땅콩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입니다. 이런 씨앗기름을 이렇게나 많이 먹어야 합니까? 대부분의 과학연구원들이 올바른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윤리의식을 상실한 연구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분은 마샤 엔젤이라는 미국 의사인데 애니 JM이라는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장을 맡은 최초의 여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애니 JM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인데 미국에서 매주마다 발행하는 가장 저명한 의학학술지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며 공신력 또한 높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임상 연구를 신뢰하거나 저명한 의사의 판단이나 권위적인 의학 가이드라인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나도 정말 달갑지 않지만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편집장으로 20년간 일하면서 서서히 불가피하게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엔젤 박사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두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거대 제약회사의 진실이란 책과 임상연구와 증거의학의 문제점에 대해 조술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연구 사례들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편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린 연구부터 보겠습니다. 2006년 저지방 식단 개입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했는데요. 저지방 식단은 만성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비가 무려 7천억 원이 투여된 최대 규모의 연구인데요. 저지방 식단은 유방암, 대장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발생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시 논평을 보면 이 연구에서 나온 부정적인 결과는 영양 당국이 예상치 못한 동시에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원들은 공개적으로 저지방 식단이 유방암, 대장암, 심장병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믿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표현했다. 이게 연구원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해명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냥 상식과는 달리 저지방 식성 효과가 없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잖아요. 이 논문 데이터를 보면 모든 참가자와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참가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참가자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많이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논문의 661페이지 구석에 살짝 표기된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참가자가 저지방 식단 실험군에 들어갈 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26% 증가했다는 겁니다. 원본 로우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살짝 언급한 겁니다. 즉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로우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여성에게는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저지방식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연구원들이 왜 쓸데없는 말들을 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연구원들의 윤리의식이 상실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된 트위터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네소타 관상동맥 실험은 포화지방을 소위 건강하다고 알려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지만 심혈관 질환은 증가했다. 안셀 키스는 연구를 주도했지만 결과를 묻어버리고 발표하지 않았다. 와, 또 안셀 키스 박사입니까? 엘젤 6편에서 희대의 사기꾼 과학자인 안셀 키스가 어떻게 논문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말씀드렸죠. 이 양반이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봅시다. 미네소타 관상동맥 실험은 9,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시행한 지방 심장 가설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임상 실험입니다. 1973년에 실험이 끝났는데 15년 후인 198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논문에 안셀 키스 박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입원 환자 대상으로 통제 효과가 높았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의 신뢰성도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조군은 포화지방 비율이 16%로 일반적인 미국 식사를 했고 실험군은 포화지방을 반으로 줄이고 포화지방을 줄인 만큼 불포화 옥수수 기름으로 대체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총 지방 섭취량은 38%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옥수수 기름을 다량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이 207에서 175로 32나 떨어졌고 대조군은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 심혈관 질환 사망률, 총 사망률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안셀 키스 박사가 이 연구 결과를 묻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뻔하죠? 악마 같은 포화지방을 줄이고 천사 같은 불포화지방을 늘려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렇게나 낮췄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논문의 일 저자인 아이반 프란츠 박사에게 왜 일찍 발표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단지 결과에 실망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론사마다 불러서 발표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미네소타 연구를 철저하게 숨긴 사건은 지방 심장 가설에 대한 연구 중에 가장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토퍼 램스덴 박사로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원입니다. 한셀 키스 박사 연구가 15년 뒤에 발표된 사실과 박사의 이름이 빠진 사실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반 프란츠 박사는 2009년 사망했고 연구 책임자 안셀 키스 박사는 2004년 사망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아이반 프란츠 박사의 아들인 로버트 프란츠 박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로버트 프란츠 박사는 메이오 클리닉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지방 식사를 했었고 일요일에만 베이컨 계란을 먹었죠. 연락을 한 후에 프란츠 박사는 아버지 집에 총 3차례 방문했고 그 지하실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바로 미네소타 관상 동맥 실험 원본 데이터였던 겁니다. 프란츠 박사는 이 자료를 램스덴 박사에게 전달해서 분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료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2016년 미네소타 관상 동맥 실험의 복원 데이터가 4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저포화지방 옥수수 기름 그룹에서는 콜레스테롤이 18.1% 감소했고 고포화지방 일반식 그룹은 1.1%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사망률입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저포화지방 옥수수 기름 그룹인데 대조군에 비해서 누적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실험 결과는 옥수수 기름 그룹이 사망률이 더 높았던 겁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 감소폭이 클수록 사망 가능성은 증가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30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은 22%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들이 실제 연구 데이터였던 겁니다. 복원 연구를 이끈 램스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임상적 결과가 더 좋을 것으로 우리는 보통 예상해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그 반대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감소할수록 사망 위험이 더 증가하는 연관성을 보였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73년에 끝난 시드니 식단 심장 연구입니다. 최근 급성 관상 동맥 질환이 발생한 45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완전히 묻혔다가 최근 시드니에 있는 당시 연구원의 차고에서 실제 실험 데이터를 발견했는데요. 자기 테이프 장치로 연구 원본 자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데이터를 복원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40년 만에 깨어난 겁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대조군은 특별한 식단 교육 없는 일반식을 했고 실험군은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인 액체 홍화시유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 섭취는 총 칼로리의 15%까지 증가시켰고 포화지방 섭취는 총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섭취는 이를 300ml 이하로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모든 원인 사망률은 실험군에서 62% 증가했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70% 증가했고 관상 동맥 질환 사망률은 74% 증가했습니다. 이번 복원 연구의 키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라는 조언이 전 세계 식사 지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불포화지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오메가6 지방산이다. 포화지방을 오메가6 지방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전체 원인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 관상 동맥 질환 사망률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려는 현재의 전 세계 식사 지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편적인 상식이 과연 올바른 상식이었습니까? 저명한 팀 녹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복원된 미네소타 관상동맥 실험과 시드니 식단 심장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포화지방을 식단에서 제거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포화지방을 제거하는 식단을 처방하는 것은 이제 비윤리적이다. 왜냐하면 건강에 해가 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저도 박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캠브리지 의대 연구를 소개합니다. 포화지방과 심장 질환에 대한 32개 연구를 메타 분석했는데요. 결론 부분을 보면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기존 심혈관 질환 식사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제 이 가이드라인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안타깝지만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학계는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콜레스테롤 저하라는 미명 하에 초가공식품인 음식 무조품, 즉 가짜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권장하고 자연이 선사한 진짜 음식은 혈관 막힌다고 못 먹게 하는 웃지 못할 만행을 자행해 왔습니다. 과학자의 윤리의식을 망각하면서 과학을 지금까지 잘못 이용해 온 대가는 현재의 우리와 우리 후손들까지 치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LDL 8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